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잭슨 오디오의 모듈러 퍼즈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는 모듈러 퍼즈의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단에 카드를 클릭하시면 잭슨 오디오 이펙터 퍼즈 모듈러 퍼즈 1편을 확인을 하실 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듈러 퍼즈 페달과 함께 출시된 다양한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교체로 전설적인 사운드를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시스템입니다. 저랑 은총씨가 각 다양한 아날로그 플러그인을 직접 교체하며 각 플러그인의 특징을 설명해드리고 다양한 사운드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네. 이게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하기에는 제법 간편한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실제로 이따가는 이 교체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 세팅을 한번 다시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중간에 이걸 라이브로 이렇게 교체하는 시간이 30초가 안 걸려요. 뚜껑이 열려 있다라는 전제 하에. 그죠? 아니 뭐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뭐 30초가 뭐예요? 10초도 안 걸릴 맞습니다. 겁니다. 그냥 빼서 딱 꽂으면 네.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페달보드 위에 위치를 해 있고 뒤에 이제 3M도 붙어 있고 그렇죠. 완전히 그게 문제가 장착이 되어 있을 경우라면 좀 번거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조를 하시고 이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해요. 처음 제공하는 이 모던 플러그인과 이 빈티지 플러그인 두 개만으로도 웬만한 매력을 갖춘 퍼즈의 바운더리는 다 잡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번에 이제 보여드릴 애들이 조금 더 통통 튀는 애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편을 쭉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퍼즐 하나를 구입하신 다음에 어떤 칩셋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모든 칩셋을 다 사서 교체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연주자라면 그 정도 노력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아날로그 플러그인 그리고 하나 정도는 내가 더 사고 싶다 했을 때 추가를 하는 정도라고 네.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금 이미 설치를 해놨는데 플러그인을 모던 퍼즈 디럭스 플러그인을 한번 교체를 해놔봤어요. 모던 퍼즈와 같이 모던 퍼즈 디럭스 플러그인은 다른 두 가지 클리핑 모드에 추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퍼즈 톤이 확장성을 가진다라고 네. 합니다. 디스트 포지션에서는 클리핑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보다 넓은 헤드룸을 가지며 오디 포지션으로의 세팅은 부드러운 클리핑을 유지하며 빈티지 오버드라이버 같은 사운드의 느낌을 선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자, 볼륨은 칩셋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볼륨을 잡을게요. 이건 좀 키워야겠네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잭슨 오디오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사운드는 진짜 다 그 하이 클래스로 맞춰놨네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좀 더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이전 시간에 저희가 처음 만나봤던 오리지널 칩셋과의 이 큰 차이는 없어요. 결은 같이 한다. 확실히 같은 모던 계열의 네. 이 실리콘 성향의 퍼즈 사운드를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이 모던 퍼즈에서 조금 더 확장성 있는 사운드를 원한다 하시면은 요거를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빈티지 사운드를 원한다 그러면 굳이 요 네. 플러그인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요 상태에서 저희가 요거를 같이 눌러서 자, 저기서 퍼즈량을 더 줘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진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이 자신만의 이제 리드 사운드, 솔로 사운드를 만들어낼 때 평범한 디스토션보다는 약간 이런 퍼저틱한 느낌의 디스트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뭐랄까 딱 덜하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이 딱 중간에 있는 딱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모던 퍼즈의 네? 그런 하이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플러그인을 한번 교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사이에 이 퍼즈 페이지 마크 플러그인으로 교체를 네. 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레드 제플린의 으르렁거리는 거친 퍼즈 사운드로 클래식한 락 사운드를 재현을 한다. 제가 다시 12시로 돌려놓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 볼륨 마이크는 네. 또 저는 이거 마음에 드네요. 아. 이게 사실 이 아직 이펙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보면 뭔 소리 하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좀 더 마음에 든다는 거 하실 수 있는데 그 사실 그렇죠. 정말 미세한 차이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모델보다는 요 모델 그이 마음에 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 전편에서 그랬지만 제 생각에는 모던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맞습니다. 위한 좀 평범한 사운드면 요렇게 약간 빈티지적으로 접근한 약간의 개성이 있는 것들이 어쩌면 좀 이 퍼즐을 사랑하고 요쪽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더 자극적이고 좀 이제 재밌는 사운드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전에 JHS에서도 이 사운드를 복각을 했었고 이 수프로라는 오리지널 브랜드에서도 페달이 나왔었는데 그 계열의 이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레드 제플린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느낌이 있고 모던과 아까 빈티지 1편에서 모던과 빈티지 사운드를 들려드렸는데 그거 약간 중간 하지만 빈티지 쪽으로 조금 더 가 있는 네. 듯한 성향을 갖춘 칩셋입니다. 여기서 역시나 저희가 옥타브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운드는 엣지 있네요. 아 제가 이게 리뷰가 이 두 편에 걸쳐서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해야겠는데라는 쪽으로 자꾸 네. 가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보드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교체를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 각 플러그인마다 사운드가 워낙 퀄리티가 높다 보니까 이 욕심이 나는 네.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뭐랄까 이렇게 속된 말로 환장할 옵션이죠. 그렇죠. 기덕들은 미치는 거죠. 환장할 진짜. 옵션이다 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플러그인 하나를 더 교체를 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저희가 잠깐 사이에 플러그인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카테드 네. 플러그인으로 교체를 했고 전설적인 빅머프 파이 램스 헤드의 회로를 기반으로 설계를 빅머프요? 네, 했고요. 고테드 모듈은 핑크 플로이드의 기타 사운드로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크레이지한 퍼즈와 서스테인이 이 회로의 특징이며 빅머프와는 또 다른 느낌의 거친 퍼즈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 현피디님이 또 빅머프 장인이시기 때문에 네, 좋아하고 제가 이 빅머프를 또 좋아하고 버팔로 FX 이펙터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나온 대로 핑크 플로이드와 빅머프의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다라면 굉장히 저는 반드시 구입해야 될 플러그인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과연 현영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운드지? 아, 볼륨이 좀 작습니다. 네.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뭔 느낌인지 알겠네요. 굉장히 힘있는 중후멱대, 저후멱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친구가 제가 느낌상으로는 빅모프의 질감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와 미국의 중간 정도, 러시아제와 미제의 중간 정도 사운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 버팔로 FX를 만나봤을 때 느꼈던 그런 감동들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부분이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트레블이랑 미드를 조금 더 높이고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빔호프 사운드 좀 더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역시나 좋네요. 광폭하다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정도로 멋있는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칩셋을 두 개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은 네. 아날로그 플러그인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이 퍼즐을 구입한다 그런다면 추가적으로 이 가테드만 추가적으로 하나를 구입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까 레드 제플린 사운드를 복각한 플러그인 사운드도 굉장히 매력이 있었지만 이거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플러그인을 두 개, 세 개 이렇게 추가적으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님이랑 되게 좀 동일한 생각인데 왜냐하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미 페이지 사운드로 연출한 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기본으로 샀을 때 들어있던 모던과 빈티지에서 어느 정도로 취할 수 있는데요. 네네. 요 가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소리는 아까 그 원래 기본으로 네. 포함되어 있던 모던과 빈티지에서는 이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테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서 사셨을 때 요 페달로 웬만한 우리가 이제 음악 신에서 말하는 그 전통적인 퍼즈 사운드 군집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사는 거는 뭐 굉장히 좀 효율이 좋다라고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요 물론 요런 모든 부분들이 시청자들의 아니면 소비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개인적인 취향들이 다 있으니까요. 요번 사운드를 조금씩 들어보시고 아 요런 성향이구나 나는 요런 쪽이 더 맞겠구나라는 거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전 페이지가 좋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모던은 제 취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가테드랑 요 두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 세팅이 없고 그냥 제가 만약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좋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를 그냥 맞아요. 플러그인 없이 그러니까 본체만. 사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건데 그냥 본체 킷을 따로 그냥 파시고 좀 가격을 줄여주신 다음에 그냥 선택을 해서 근데 이제 그건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은 게 칩셋은 칩셋대로 파시고 맞습니다. 왜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앞으로 지금 계속 요런 체인으로 나오는데 하나에 그냥 이 본체를 두고 칩만 팔면은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저는 두 개 살 거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아예 처음에 출시되는 버전에는 칩셋 없이도 기본적인 퍼즈 사운드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이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칩셋을 갈아 끼우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칩셋이 꽂혀 있는 상태로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펙트 자체로도 소리 나는데 칩셋을 꽂았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난다. 요 정도로 이제 타협을 봐 주신다면 가격을 좀 더 낮추고 하면은 좀 더 매력적인 아이템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저희들의 의견이 저는 있었습니다. 이 가격으로 할 거면 이제 현영과 뭐 저의 생각은 같습니다. 차라리 굉장히 간편
편한 방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걸 한다면 저는 잭슨 오디오가 훨씬 더 좋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약간 아쉽긴 해요. 매번 갈아 끼워야 된다는 거 불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10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붙여놨던 맞습니다. 걸 맞습니다. 빼야 된다라는 네네. 귀찮음과 수고스러움이 네. 있는 거죠. 가는 거는 정말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요 판단은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잭슨 오디오에서 제작되는 퍼즈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드릴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간편하려고 만들어낸 이 세팅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간편하려고 만든 거지만 우리가 요거를 갈아야 되는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을 반면에 이걸 갈아 끼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소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좋은데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도 좋다. 이게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런 시스템 사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오늘 사운드를 들으면서 아사비 페달을 만났을 때 이상으로 멋진 감동을 주는 사운드를 연출을 했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좋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8.5, 8.0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이 저는 아사비도 그랬고 얘도 그랬고 이 잭슨 오디오의 이 큰 그림을 위한 또 하나의 이 한 발자국이라고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 연주자들이 느끼는 이 불편함 자체를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알고 있을 것 같고 앞으로 나올 모델들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새로운 신선한 변화였다. 라고 최종평을 내리고 싶네요. 뭔가 제 생각에 나중에 한 뭐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래도 페달보다 한 사이즈 한 요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그 멀티 아날로그 이펙터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면서 열면은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밟는 게 있는데 이제 얘만 순서대로 그쵸. 하면 되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얘 번호 넘버링이 돼 있고 나 이거 1번? 맞습니다. 요거 드라이브니까 2번? 아니다. 이거 풀이니까 1번 여기 둬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 우리 이거 여기 뭐랄까 이 업계 비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너무 마케팅 포인트를 너무 잭슨오디한테 많이 던져준 것 같은데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네네.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잭슨 오디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더 어떻게 변경을 시켜갈지도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